안녕하세요. 글로벌 뷰티테크 스타트업 주식회사 릴리커버 대표 안선입니다. 네, 저희가 대구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창업 5년 차가 되었고요. 저희는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간략히 저희가 대성 아이텍과 함께 설계하고 완성한 화장품 제조 시스템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실 제가 아나운서분의 피부 진단을 저희 뮬리를 통해서 얼굴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미 데이터를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부여한 코드를 가지고 에센스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부여한 각자만의 코드가 있습니다. 스킨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넣고 나면 지금 이미 진단하신 피부 타입,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등록된 피부 타입의 하나로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 제가 에센스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미 데이터들은 저희 클라우드 서버와 저희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피부 진단이 모두 다 되었고, 유수분부터 시작해서 모공까지 이렇게 팩터들이 정량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내 피부 타입의 에센스 세부 설정을 저희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베이스를 넣고요. 그리고 추천된 오일 양, 그 다음에 컨셉 성분인 원료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제가 구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리겠지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피부 진단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지금 오늘 제작되는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 정보들과 전송분들이 모두 다 표기가 다 되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안은 육축 로봇 암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한국 콜마와 전략적으로 협업한 원료들이 파우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토출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딱 2분 30초. 저희가 사실 1분 이내로 다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보시면서 흥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안으로 직접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서 좀더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AK 분당 백화점, 그리고 서울 팝업스토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은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과 팝업스토어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번 달 안에 중국으로 이니셜 발주가 2대, 그리고 뮬리는 500대가 함께 나가게 되고요. 다음 달에는 아마 일본으로 저희 이 애니마 자체가 판매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는 무게를 달아서 정량 토출이 다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화장품이라고 하면 수만 개씩 만들어뒀다가 창고에 쌓여있는 것을 그냥 사기만 했었는데요. 피부는 내가 먹는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팩터들을 고려해 해서 저희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원료를 넣게 되고요. 지금 제조되는 에센스는 한 종류만으로 2만 5천 가지 이상의 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자랑 같지만 조금 더 드리자면, 글로벌 뷰티 그룹인 존슨앤존슨과 그리고 니베아와 저희가 협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현한 그 시스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원격에서도 리모트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디지털 뷰티와 테크가 합쳐진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자들이 비대면으로, 그리고 실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보시면 지금 원료들은 저희가 한국 콜마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각 지역별로 제주에서 유명한 원료들, 그리고 대구에서 유명한 원료들을 저희가 계속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또한 지금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애니마는 애니마 1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두피를 진단해서 맞춤 샴푸, 그리고 스프레이까지 합쳐서 나올 수 있도록 애니마 2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지금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네, 이제 다 만들어졌고, 아마 뚜껑을 지금 또 닫게 되는데요. 이 안은 저희가 기존에 화장품 회사에서 한 살균 소독이 모두 다 완료된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온 항습,
기본적으로 다 되고, 그리고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살균 소독 장치까지 모두 다 들어가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아침용 화장품이 아니라 기계로 깨끗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모두 구현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장면은 교반이라고 하는 썩는 장면이고요. 네, 저희가 콜마랑 한국 콜마와 열심히 네, 원료에 대해 배합도 R&D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올 텐데요. 네, 이렇게 2분 30초 만에 만들어진 에센스와 로션, 그리고 10월 달에는 두피 진단을 통한 맞춤 샴푸까지 모두 다 완성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릴리커버 안선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릴리커버의 멋진 아이디어를 우리 대성 하이텍이 이렇게 또 멋지게 구현을 해낸 것인데요. 또 대성 하이텍 최우각 대표님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잠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지능 로봇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릴리커버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지금 아까 안 대표께서 얘기한 애니마2는 좀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게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만들면서 이게 진정한 협업, 스케일업하고의 저희 제조 기업 간의 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이게 잘 마케팅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확대가 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천 기술은 우리 저 릴리커버가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기계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성과가 나타나고 또 많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좀더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는 게또 무엇보다도 뿌듯하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성아이텍 최우각 대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워낙 시연도 멋졌지만 두 대표님의 피부가 반짝반짝 빛이 나서 더욱더 제품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의 만남,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의 만남, 바로 오늘 대구 스케일업 컨퍼런스 2021의 개최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멋진 시연이었습니다.